4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두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좋은 일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백성들 있습니다. 이 백성들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5절부터 21절까지를 볼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1장부터 우리 10장 넘어갈 때까지는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넘어가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두 부류로 나누면 베드로 이야기, 바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겠어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운 베드로가 어떤 핍박을 당했으며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5절부터요. 우리 10절까지를 쭉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요, 물의 근원이라고 말할 때 물, 물의 근원은 샘물이라고 말합니다. 샘물이 물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의 물의 근원인데 우물이에요. 저는 시골에 살아 우물물을 좀 먹어봤어요. 펌프도 막 해봤고. 신기해요. 마중 물을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막 올라온다. 신기한데.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어보셨나요, 혹시? 옛날에는 물이 깨끗했거든요. 먹었거든요, 이렇게. 우물도 물의 근원입니다. 왜냐면, 가만 놔두면 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물을 두레박으로 내려서 물을 퍼먹기도 해요. 샘물도 물의 근원이요, 우물도 물의 근원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물은 흘러내리는 물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덩이를 파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은 계속 흘러나오지만 사람이 먹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두레박을 내려서 먹는 것도 사람이 힘으로 먹는 거예요. 샘물은 다릅니다. 샘물은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서 내려가요. 자연스럽게. 그걸 뭐라고 말하면 우물은 부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샘물은 자연스럽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 이런 말이에요. 자연은 한자는 뭐라고 말하면 스스로 자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러할 연자를 써요. 그러니까는 뜻을 해석하면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자연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살만한 환경으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있어요. 자연은. 근데 거기에 사람이 힘을 대하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은 부자연스러운 거고 샘물은 자연스러운 거다. 똑같은 근원이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패턴은 우물형 신앙인인가 하면 샘물형 신앙인이 있어요. 우물형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면 똑같이 예배 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예배 온 거예요. 근데 우물형 신앙인은 예배도 오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어떻게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까지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뭐가 오냐면 부담감이 막 다가와요. 힘겹고 짜증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지치고 이런 사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물형 신앙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상당히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물형 신앙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리를 딱 들어볼게요.
간단한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이건.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구나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기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일 기쁩니까, 여러분? 매일 기쁘십니까? 서로 대답하세요. 매일 기쁘십니까? 아니요, 다들이네, 아니라. 매일 기쁘지 않아요. 매일 슬프지도 않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죠. 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나요? 아니요, 소리가 들리네요, 저는 없어요. 기도 못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역시 아니요, 소리가 들려요. 자, 이 간단한 구절조차도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동차를 보면 시동을 끄고 기아를 중립해 놓고 사람이 밀 수가 있어요.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 밀잖아요. 밀어요. 움직이긴 하지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1km 정도 가면 한계점을 느낄 거요. 평지에서 오르막 만나면 그 끝장이고 힘들어요. 자, 우물형 신앙에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킬 때도 힘들고 지켜지도 못하고 괴롭고 나수 정죄하고 지치는 거예요. 근데 세무령 신앙에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가 흘러나와요. 그게 뭐냐? 성령.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게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신앙이에요. 자, 자동차로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시동을 걸어봅시다. 기아를 넣고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요. 그러면 기름이 폭발해요. 연료에서 폭발해요. 그러면서 엔진의 힘으로 자동차가 안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기 시작하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를 보면요. 원래 베드로는 우물형 신앙인이었어요. 왜? 예수님 3년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나 이제 끝났구나. 그동안 따라가는 건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사도의 이안을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변해요. 오늘 말씀 보면 지금 공위에 붙잡혀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어려움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요? 바뀐 거거든요. 이제는 성령이 그에게 있거든요.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세원 가족 여러분, 베드로가 우물형 신앙인에서 세물형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버겁습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성령의 힘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이 예배가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쁘다. 자, 또 성경을 보면요. 6절을 보면 안나스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써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공에 잡힌 거예요. 지금 그때 베드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이름이 나와있죠. 안나스, 가야바. 자,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써있는데요. 안나스는 사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나스는 주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고요. 지금 이때는 누가 제사장이냐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같이 써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먼저 하고 그 사위가 하는 거야. 그리고 안나스에는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 5명이 전부 다 나중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손자 한 명까지도 대제사장을 역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다 해먹는 건 안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야바가 현재 대제사장인데 안나스가 이미 먼저 나왔다는 이유는 뭐냐면 가야바는 허울뿐인 대제사장이고 실질적인 파워는 누구에게 있었냐? 안나스에게 있었다. 여전히 안나스의 힘은 강했다. 그리고요, 알렉산더가 있죠. 알렉산더와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서방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일하게. 자, 요나단
요나단이 누구냐면 역시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과 알렉산더는 잘 나와있지 않지만 이걸 요나단으로 해석해보면 역시 안나스의 아들이었구나 해석이 되죠. 즉 안나스가 다 해먹는 거야. 로마가 결탁해서 그 지방이 다 대제사를 해먹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면 종교 지도자이고 최고 지도자예요. 은혜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정치 권력에 휩싸여서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 다 엎죠. 뭐라고 합니까? 내 우리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상 뒤집었잖아요. 이렇게서 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를 허락한 게 누구냐? 안났어요. 안났어. 돈 다 받고 허락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 뒤집어엎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상했어. 그리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들을 예수님 때문에 다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그 기분이 상해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난리가 났던 이유가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됐다면 예수를 죽였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안에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잡혀왔는데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이제 예수님도 죽였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베드로가 살겠습니까? 베드로도 죽는 거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가 두려울 만해요. 이때 베드로가 걱정할 만해요. 이때 베드로가 핑계댈 만해요. 살아날 구멍을 만들 만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안진병이 난 사건을 예수님 때문에 난 것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전히 변함없이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나스가 지금 그를 죽일 걸 뻔한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는 붙잡혀 오면서부터 속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나에게 힘주시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변절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죽게 해주옵소서. 분명히 베드로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왔어요? 용기와 담대함이 솟아나왔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용기를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어떨 때? 내 위기 상황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걸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위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겨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사울이요 걱정스러워서 사울에게 자기 갑옷을 벗어줍니다. 자기 칼을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아 너 100% 죽는다. 골리앗과 싸우면 죽는다. 대신 늦게 죽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으면 들 여긴 찔리면 안 죽으니까 갑옷을 입어라. 칼을 가져오세요. 자, 사울왕이 의지했던 건 갑옷과 칼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필요 없어요. 나 필요 없어요. 난 살 건데 이길 건데 필요 없습니다. 자, 갑옷을 거부하고 칼을 다윗이 거부하면서 돌멩이 다섯 개 들고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나는 갑옷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 옆에 계시면 괜찮아.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위기라고요. 다윗이 이길 확률은 없어요. 다윗이 그때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실 걸 믿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절대적인 믿음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무기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에서 나에게 개입하실 것이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무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인상 쓰면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어주세요. 당신을 위해 당신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시지 않겠나요? 분명히 개입하실 거다. 다윗의 이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그걸 믿었고 다윗도 그걸 믿었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역사하셨죠. 근데 베드로를 보면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그 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앉은뱅이가 고침받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증언에 일관성이 있구나. 예수님 증거했잖아요. 근데 위기가 와도 똑같이 예수님 증거해요. 이 사람은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친 겁니다. 날 때부터 앉은뱅이 예수님이 고친 겁니다. 계속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사람들은요, 하나 그 경찰들이 하나를 붙잡고 취조를 할 때 증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의심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이 사람이 가짜 하는 거 가짜로 증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증언하는 사람은 매우 완벽히 증언해요. 자다 깨워도 취조를 해도 똑같은 말하고 어떤 상황에 똑같은 말만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쳤다고 하는 이 증언은 사실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저게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증거하더라.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증인이구나. 진짜 백이구나 이 사람은.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방도영 목사야, 너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너는 진짜냐? 너는 가짜냐 하더라. 생각해봤어요. 내가 진짜일까? 내가 가짜일까? 하나님, 진짜일 수도 가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며 회개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수님이 진짜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편함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기분 좋을 때 주님 섬겼다가 바쁠 때 주님 떠났다. 다시 기분 좋을 때 주님 나왔다가 시간 나갈 때 주님 또 떠나갔다. 이게 주님 증인입니까? 저는 스스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중국 선전에 홍콩에서 선전을 간 배를 타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선전의 로우시라고 하는 곳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미테이션 모조품들이, 명품 모조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 하면 생각나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짜를 사러 이렇게 가요. 롤렉스 시계가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 58달러래. 똑같이 생겼대. 58달러.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예요. 58달러. 58달러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만원 돈 됩니까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으로 롤렉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롤렉스라고 말하면 믿어요. 사람들 그 돈으로 완벽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 기사를 쓰더라고. 많은 사람들 진실보다는 겉모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거기 가서 물건을 사오면 기쁨으로 충만하다.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제가 이렇게 믿,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방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명품이라고 다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냥. 자, 교회에서 진짜냐, 가짜냐,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방이 진짜냐, 가짜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드릴까요? 너무 쉽습니다. 뭐냐면, 교회 딱 오자마자, 헐레벌떡 교회 오자마자, 자기 가방을요, 땅바닥에 탁 내놓는 사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100% 가짜입니다. 우리 영광이 가방 빼놨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왜? 진짜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너 가져갈까? 안 그러세요? 비가 오면 아주 더 리얼하게 증명이 돼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면 갑자기 우산이 없는데 비가 왔다. 교회 예배 끝나고 가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요, 가방을 머리에 올리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 주차장까지. 그 가방은 100% 가짜입니다. 아니, 어디 명품을 내 머리 보호하려고 가방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는 어떻게 해요? 내 품에 품고 비 맞을까 두려워하며 조심 가는 게 진짜 아니었어요?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제가 얘기 왜 하냐면 사람들은 가짜는 좀 소홀히 여기는 영향이 있고요. 진짜는 내 목숨과 소중히 여깁니다.
그 진짜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인데 그게 소울이 이길 수 있어요? 진짜인데? 예수님 진짜지만 내가 진짜로 안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은 진짜 능력이에요. 그분이 나를 돌아가면 진짜예요. 근데 나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세우는 것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짜 그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 성경을 또 읽어봅시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반역을 써 지구 등에 머리를 들었느니라. 다른 물성은 구원을 가셨으니 찾아온 사람 중에 구원을 가져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으리라 하였더라. 자, 11절 말씀 보면요,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그 안나스와 가야바와 많은 71명의 그 사내들이 공유의 회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예수님은. 근데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모퉁이돌. 모퉁이돌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건물을 올릴 때에 가장 밑에 깔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딱 서 있고 이쪽 벽을 연결할 때 연결될 때 쓰는 돌 밑에 튼튼해야 돼요. 그 돌이 모퉁이돌이고요. 그 모퉁이돌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모퉁이돌에 크게 맞춰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준석이에요. 기준석. 기초석이에요. 모든 건물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요석이 이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이다. 아니, 베드로가요, 정말 기가 막혀. 어부였던 사람이 이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베드로가 이 얘기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앙을요, 건축물로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을 1층, 2층 쌓아나가는 겁니다. 시간 흐르면서.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 기초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가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준이 뭐냐?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럼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맨날 복이 옵니까? 힘든 일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때마다 그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신앙의 기초성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셨으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시에 원상한 것이니 비가 내리고 천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고래에게 전용해서 반석하였으니 비가 내리고 천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내 말에 집을 지은 거가 똑같아요. 내 말씀 위에 집을 지은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위에 집을 지은 거다. 내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이다. 창수가 나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쌓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이름 위에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또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불가능하게 하여 유익하게 하여 것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대로 네, 제가 잘못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이 아닌데. 자, 죄송합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을 볼게요. 이걸 넘어갈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뜻대로 군대를 행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들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지 요한이 그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다. 그때 쓴 말씀의 헬라어 원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로고스는 절대 기준, 절대 기준이라는 뜻이고 절대 법칙 이런 뜻이에요. 로고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요 절대 법칙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떠나서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머리돌을 향하여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세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자, 누가복음 20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그게 어찌미냐? 그러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무릇 이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자, 이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어떻게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자, 선택은 두 가지다. 뭐냐?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네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네가 깨어진다. 무슨 의미냐면 네가 이 말씀 위에 떨어지면 네 자가 깨지고 네 생각이 깨어지고 네 사상이 깨어지고 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주를 위한 사고방식으로 바뀐다. 이게 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돌이 너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의 주를 의미해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예수가 너에게 떨어짐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주의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깨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자, 성경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8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경배하게 바람을 보고 그들을 본래 아무도 없는 것을 좋아하였다가 이상이 없으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단하라 했는지라. 명하여 고개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들을 하고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사내들의 공회가 모인 거 아닙니까? 자, 사내들의 공회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71명이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대표적인 71명이 모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국내 대표를 뽑힌 것처럼 이들이 대표를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회야, 국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법안과 국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여기는 국회이면서도 더불어 법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법원 역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증거물이 딱 옆에 있는 거야. 안진뱅이가 서 있는 거야.
이 사람들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자,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깜짝 놀랐다는 점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학문 없는 범인, 여기서 생각할 때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메 하르츠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암메 하르츠가 뭐냐면 율법을 도무지 랍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 율법을 배울 기회도 없었고 율법 안에는 세부적인 사항들 전혀 알 수 없는 기회인데 이걸 그런 사람들 향하여 말할 때 암메 하르츠, 즉 학문 없는 범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반응이 나오네. 두 반응이 뭐냐면, 자 15절 말씀 보세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뭐 했습니까? 의논했다. 의논하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 17절과 18절의 결론이에요. 자,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자,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를, 그리고 경고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결과를 내보고 내보내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고. 자, 이 상황 속에서 결정할 때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협력했다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거예요. 머리 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저기 의견을 들으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반응이 뭐냐?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여전히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들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나 보자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의논하더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누구는 기도할 거예요. 근데 누구는 머리 쓸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의논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자예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걱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쉽게 얘기해 드리면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을 놓고 불을 가열한단 말이에요. 뜨겁죠? 그때 버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터가 녹습니다. 촥 녹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계란 후라이팬을 먹고 왔는데, 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계란을 탁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액체였던 그 계란이, 달걀이 딱딱해집니다. 그렇죠? 계란 후라이 안 해보셨어요? 버터는 똑같은 불을 맞으면 버터는 녹고 달걀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버터는 녹고 달걀은 단단해지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머리 쓰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자이지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는 자이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결과를 냈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또 성경을 봅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 와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힌 상황에서 당당하게 눈 똑바로 안다수와 가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 그들이 선포했잖아요. 그거는 법으로 규정된 거야. 내가 말했죠. 거기 대법원이나 국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딱 선포하는 건 법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포교 금지, 이게 선포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딱 듣고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일단 목숨을 건져야지. 이게 아니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의 신앙적 태도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적 태도는 뭐냐? 지금 여기는 안나스 가야바 네 앞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스스로 판단해봐라. 베드로의 신앙적 태도는 뭔지 아세요?
제가 누누이 말했던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 태도. 그럼 라디오를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자동차 하나 이렇게 전자로 다 하니까, 기계로 다 하니까 금방 맞춰지는데, 예전에 아날로그 시계였을 때는 돌린단 말이에요. 돌리면 씩씩씩 하다가 운이 딱 좋으면 탁딱 깨끗한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막 교원곡이 나온다든지 뭐 가요가 나온다든지 사람들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극동방송에 막 찬송이 나온다든지. 근데 그 전에 맞추기 전에까지 씩씩거린단 말이에요. 신앙적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적 태도가 잘못된 사람과 잘된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내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딱 주파수가 맞으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파수가 틀리면 지지직이야. 주파수가 맞으면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딱 갖는 순간, 내 신앙적 태도를 딱 갖는 순간 내 신앙적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의 신앙적 결과는 달라요. 베드로와 같이 달라요. 이러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또 읽어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관리들이 세습을 때문에 그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제가 딱 귀에 꽂힌 게 뭐냐면 22절 말씀이에요.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 뜬금없이 갑자기 이 얘기가 탁 튀어나오는 거야. 병 고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 사장에서 병 고친 사건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사람 나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지? 고침받은 사람 이야기잖아요. 자, 두 가지 결과를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현대 의학으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면 아마 지구촌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발표도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갔어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료기술이 발달되니까 좋은 약이 있으니까 먹고 고침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입니다. 이때는 전쟁도 많았을 것이고 각종 병도 많았을 것이고 치료법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 동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평균 수명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태국에 선교 갔을 때 라오 부족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한 50이었어요. 50이면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거기는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고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 죽어요. 지금도 그런 민족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일찍 죽어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장수했을까요? 좀 고민해봤어요. 이 사람들도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이가 나왔죠? 병나은 사람 몇 살이야? 40여 살이나 되었더라. 내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수명이 임박하지 않았을까?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예요. 병은요, 초기 때 발견하지 금방 났습니다. 이 사람은 난진병이라서 몇 년을 일단 산 거야? 40년을 산 거야. 이 병은 고침받은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깨달았어요. 뭐냐? 아!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없다. 절대 불가능이 없다. 내 머리로 이건 불가능해 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말 그대로 너무 손쉽게 해결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너무 기뻤어요. 주여, 나에게 산적해 있는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사하잖아요. 맨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믿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병난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면 병으로서 몇 년을 고생한 거예요? 40년을 고생한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혹이 났는데 얼굴 절반이 그냥 혹으로 됐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TV에서 그분을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서 병원에서 고쳐주었고 이제 이 혹을 다 뗐더라고요. 어휴, 너무너무 힘들었겠더라고요, 보니까. 자, 보세요. 40년 동안 고통받은 거야, 이거는. 근데 너무 놀라운 행복은 뭐냐면, 40년 살아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었어요? 병이 나은 거야.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그렇구나! 아무리 오래된 고난도 끝이 있구나. 반드시 끝이 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40여 년 만에 끝이 났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그 40여 년의 고통도 끝이 났던 것처럼 나와 모든 이들의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 끝장을 내주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